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부서 건강중고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된 중고 행복발휘선도사 이영성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만을 모아서 배부서 건강중고 시리즈로 매일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 분야별 많고 다양한 표현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5 배워봅시다 관광중고를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패턴 중고를 바탕으로 실무 회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6 배워봅시다 관광중고를 배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섯 글자 이내의 짧은 표현과 다섯 글자 이상의 조금 긴 표현을 나눠서 수준별 실무 회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7 배워봅시다 관광중고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식당 표현, 초급 표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주문하다, 음식, 음식을 주문하다, 디엔차이,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디엔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한자 그대로 점점, 소수점을 읽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3.54 어떻게 읽냐 봤더니 산디엔 우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시간 표현에 쓰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2시라고 한다면요. 얼디엔 하지 않고 량디엔 이것만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로 쓰였을 때는 뜻이 두 가지인데요. 자, 음식을 주문하다 또는 숫자나 돈을 세어보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정리해야 무슨 스타일? 영석 스타일. 자,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 주문하다, 음식, 즉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다 어떻게 만들까요? 야오디엔 차이. 그래서 주문하시겠습니까? 이 말은요. 뭐뭐 하려고 하다, 주문하다, 음식과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야오디엔 차이마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회화 공부법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 계산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사다, 목록을 사다라는 표현이네요. 마이 딴,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산하라는 표현이 많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또 다른 표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마다, 장부의 내용을 세마다는 표현이겠죠? 수완장. 두 번째, 지불하다, 돈을 지불하다는 표현이네요. 후관. 세 번째, 지불하다, 그대로 쓰시면서요. 지후.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자, 이어서 갑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 사다, 목록을 사려고 하다는 문장 구조입니다. 要买单. 그래서 계산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뭐뭐 하려고 하다, 사다, 목록, 까까까 이것만 갖다 붙여서 목록을 사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要买单吗? 그래서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要동사吗?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외워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영수증 필요하세요?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하다, 필요하다,
야, 뭐뭐시 필요합니까? 라는 말을 만들어 봤더니요. 야, 什么什么吗? 야, 什么什么吗? 근데 무엇을 받다? 근거, 받는 근거, 영수증을 의미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소주, 소주. 그래서 영수증 필요하세요? 이 말은요. 원하다, 필요하다, 받는 근거가 라는 구조로 받는 근거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야오쇼쥬마, 야오쇼쥬마. 그래서 뭐뭐시 필요하세요? 라는 패턴인 야오명사마, 야오명사마. 이렇게 딱 기억해서 가운데 명사자리에 하나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응용해서요. 메뉴판 필요하세요? 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원하다, 필요하다, 야, 야, 뭐뭐시 필요합니까? 떠올려야겠죠? 야오, 什么什么吗? 야오, 什么什么吗? 근데 무엇을? 음식 목록이라는 표현입니다. 메뉴판, 차이단, 차이단, 타임. 핵심 곡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에서요, 목록, 리스트를 의미하는 딴, 딴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실 텐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단어를 맛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배우셨죠? 사다 목록, 계산 목록을 사다, 즉 계산한 표현입니다. 마이딴, 마이딴.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네요. 음식, 요리, 목록, 즉 메뉴판을 의미합니다. 차이딴, 차이딴. 3번, 장부 목록, 장부에 적힌 목록이라고 해서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짱딴, 짱딴. 네 번째, 물리다, 물건, 목록, 물건을 물리는 목록, 있어 보이는 말로 판매 취소 영수증이란 말을요. 토이후어딴, 토이후어딴.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속 스타일. 그래서 메뉴판 필요하세요란 말은요. 원하다, 필요하다, 음식 목록가라는 구조로 음식 목록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야오 차이딴마, 야오 차이딴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이미 끝난 동작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뭐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예약하다 한자 그대로 쓰시면서 위에, 위에. 자, 두 번째, 예약하다 했다는 단어를 붙여서 예약했다란 말을 위에러, 위에러. 그래서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말은요, 예약하다 했다가 이렇게 뜯어 뜯어서 위에러마, 위에러마. 그래서 앞으로요, 우리가 뭐뭐 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什么什么了吗? 什么什么了吗?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앞에다 동작만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응용 표현입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라는 표현이네요. 단어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먹다, 吃吃. 먹다, 잘, 잘 먹다란 표현입니다. 吃好, 吃好. 자, 먹다, 잘, 뭐뭐 했다 갖다 붙여서 잘 먹었다란 말 표현할 수 있겠죠? 吃好了, 吃好了. 그래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라는 말은요, 먹다, 잘, 했다가, 즉 잘 먹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해보는 吃好了吗? 吃好了吗?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요, 손님에게 더 뭐뭐시 필요한가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더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원하다, 필요하다, 야, 야. 여기다가요, 원하다, 필요하다 뒤에 다르다, 뭐뭐한 것, 즉 다른 것을 원하다란 말, 야오, 비에다. 야오, 비에다. 자, 그럼 여기다가요, 원하다, 필요하다, 다르다, 뭐뭐한 것과 까만 갖다 붙이면 다른 것을 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야오, 비에 떤마, 야오, 비에 떤마.
근데 어떻게? 더! 어떻게? 더!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그 앞에다가 또 더! 원하다, 필요하다, 다르다, 뭐뭐한 것과 라는 구조로 또 더 다른 것을 원합니까? 이렇게 해서 말하는 하이야오 비에떤마 하이야오 비에떤마 그래서요,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 더 뭐뭐시 필요한가요? 라는 말을 하이야오 명사마 하이야오 명사마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가운데 명사 자리에다 하나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밥 더 드릴까요?는 응용 표현입니다. 우선 원하다, 필요하다, 야, 야. 거기다가요, 원하다, 필요하다, 쌀밥, 즉 밥이 필요한 표현입니다. 야오미판, 야오미판. 여기다가 원하다, 필요하다, 쌀밥과 밥이 필요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야오미판마, 야오미판마. 근데 어떻게? 더! 그래서 밥 더 드릴까요? 라는 말을요. 또 더 원하다, 필요하다, 쌀밥과 라는 구조로 또 더 밥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말해보는 하이야오미판마, 하이야오미판마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석만의 방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덟 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구조조사입니다. 자, 구조조사. 중국어의 조사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맨 끝에 오는 어기조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뒤에 따라 붙는 동태조사.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배울 구조조사.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구조조사는 무엇일까요? 구조조사라면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쓰여서 그 어법적 관계를 도와주는 말, 이렇게 책에는 쓰여져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더, 어떻게? 더, 더, 더 이렇게 읽혀지는 세 가지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면 구조조사 더 세 가지가 뭐가 있는지 보면요. 첫 번째, 바이더, 바이더. 이때 흰백자가 나와 있어서 바이더라 읽어주면서 뒤에 명사가 이끕니다. 즉, 명사 앞에 위치해서 관형어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명사와 명사 사이에 바이더가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의 뭐뭐세라는 소유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책이란 말을 我的书, 我的书 이렇게 말하고요. 자, 두 번째, 동사와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바이더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한이라는 한정관계에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예쁜 아가씨라는 말을 漂亮的小姐, 漂亮的小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투덕, 투덕. 글자를 잘 보시면 앞에 흑도자가 있어요. 투덕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이 단어는 동사 앞에 쓰입니다. 즉, 이 말은 동사 앞에 쓰여서 앞에 나온 단어를 부사화시켜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봤더니 형용사 더 동사, 형용사 더 동사, 영어의 ly랑 역할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상세하게 소개하다란 말을요, 详细的介绍, 详细的介绍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더는요, 수로와 보어 사이에 런더, 런더, 사람인자가 들어가 있어서 런더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보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로 뒤에 따라 붙는 런더라는 단어는요, 뭐뭐하는 정도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他说得很好, 他说得很好. 이 말을 보면요, 그는 말하는 정도가 아주 좋다. 이 말은 무슨 말? 말을 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공부해야 있어 보일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장님들이 업장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표현들만 모아서 한번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식당에서요, 바쁜 와중에
손님을 위해 대신 계산해달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계산해드리세요라는 문장인데요. 이 표현을 찬찬히 뜯어봤더니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 그 손님을 위해 사다 목록하세요라는 구조입니다. 즉 손님에게 그에게 음식 목록을 사게 하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게타 마이 딴바 게타 마이 딴바 이렇게 말하면 있어 보이겠죠. 이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신 손님을 위해 자리를 안내할 때요. 직원에게 말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창가 자리로 안내하세요라는 말인데요. 이 표현을 찬찬히 뜯어봤더니 주다 그 즉 손님에게 기대다 창 뭐뭐한 자리라는 구조로 즉 손님에게 창에 기대는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타 카오 추앙 더 웨이즈 게타 카오 추앙 더 웨이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어렵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간단한 표현을 시작하시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파이팅!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코코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 다음 중 DN이 뜻하는 의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소수점, 2번 세어보다, 3. 시키다.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DN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면 1번, 한자 그대로 점점 소수점을 읽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2번, 그리고 시간 표현에 쓰일 수가 있겠죠. 3번, 동사로 쓰여서 주문하다, 세어보다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서 외워보세요. 아하! 2. 다음 중 계산하다를 뜻하지 않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즈푸 2번 찌화 3번 푸관 중국어의 특징, 같은 표현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단어를 잘 정리해서 오래오래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다라는 단어 역시 그 표현이 많은데요. 1번 세마다 창부 수안짱 2번 지불하다 돈 푸관 3번 지불하다 즈푸 이렇게 글자의 뜻을 이해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하! 3. 목록 리스트 딴과 관련된 단어 중에서 계산서를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짱딴 2번 자이딴 3번 마이딴 수업 시간에 딴과 관련 단어를 딱딱딱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건드려보면 1번 장부 목록 장부에 적힌 목록 계산서 짱딴 2번 음식 요리 목록 메뉴판 차이딴 3번 사다 목록 계산 목록을 사다 계산하다 마이딴 이렇게 딱 정리해놓으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하! 4. 다음 제시된 구조조사 중에서 동사 앞에 쓰여서 뭐뭐하게 라는 부사와 접미사로 쓰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바이더 2번 투더 3번 런더
구조조사라 함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쓰여서 그 어법적 관계를 도와주는 말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더라 읽히는 세 가지 단어를 말합니다. 1번 by the 명사 앞에 위치해서 관형어를 이끄는 역할. 2번 to the 동사 앞에 쓰여서 앞에 나온 것을 부사화시키는 역할. 3번 run the 수로 뒤에 쓰여서 보어를 연결해주는 역할. 이렇게 딱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회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말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날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만날 약속을 정할 때요. 보젠 부산, 보젠 부산, 만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 꼭 만나자 이 표현인데요. 이걸 응용해서 술자리에서요. 우리가 건배사를 할 때 보조의 부산, 보조의 부산, 취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 마시고 죽자! 하나를 배워서 또 하나를 응용해보는 여러분의 멋진 센스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